이번에 연지님께서 저한테 나눔을 하고 가셨는데요. 말하자면 숙제 겸 영상 꺼리를 던져주고 가셨죠? 왜냐면 제 걸로는 더 이상 다듬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연지님이 요거를 갖다 보내주셨는데요. 다른 분들하고 어떤 고민거리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여름을 잘 지내서 살아는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되게 잘 키우셨는데요. 오, 잘 키우셨어요. 잘 키우셨는데, 이제 좀 감당이 안될 정도 너무 많이 커버린 거죠. 이 화분 작아 보이지만, 이 13호 화분이에요. 13호 화분에 이 정도면 지금 키가 한 60cm? 정도 되죠? 누워오고요. 아주 잘 컸어요. 아주 잘 컸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연지님이 고민하셨나 봐요. 또 하나는 다이너스티 다지죠? 다이너스티 다지도 꽃을 정말 예쁘게 피웠어요. 둘다 공통점은 여름 잘 지내고, 지금 상태로도 나쁘지는 않지만, 요 수영으로 지내기에는 조금 애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애들을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제목은 이 여름은 잘 지냈는데. 이러면 결국은 또 삼목쇼죠, 삼목쇼. 이 정도면 한 1년생 넘지 않나요? 누하우? 그럼요, 당연하죠. 자, 다이너스 다지부터 볼게요. 제가 연지님이 뭘 고민하시는 줄알것 같아요. 꽃은 정말 예쁘게 폈는데, 문제는 잎들도 요 상태고, 그리고 뭔가가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에선 가장 큰 고민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갖다 분갈이를 지금 섣불리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보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부터 할게요. 미용부터 하겠습니다. 미용을 딱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 이렇게 털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의 현상들을 보여요. 밀필드 로즈도 이런 거고요. 이건 자르기 좀 아깝지만, 뭐 미용하는 측면에서 볼게요. 그리고 얘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대가, 꽃대가 올라와서 거기서 또 요렇게 올라와요. 얘를 삽목을 해도 돼요. 그래서 고수님이 옛날에 요걸 이렇게 비바로지타를 삽목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는 삽목을 할수 있을 만한 사이즈는 또 아니에요. 애매해요. 애매한 사이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삽목을 한다면, 요런 부분을 잘라서 삽목을 해주는 게더 낫겠죠? 얘도 한번 아픔이 있었네. 얘도 한번 아픔이 있었네요. 자, 저는 요런 거 가지 잘라준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여길 통해서 다시 물이 고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루팅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상처가 잘안 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해주고요. 얘한테 지금 잘라놓고 나니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영이 예뻐졌는데요? 예뻐졌어요. 지금 꽃들이 되게 많이 달렸죠.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를 봤을 때 이런 데 꽃은 이미 마르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분갈이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잎이 조금 예, 되게 탱탱 뭔가죠. 탱탱해 보이잖아요. 에너지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꽃이 많이 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운다, 이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과감하게 이 상태에서 뿌리를 한번 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먼저 볼게요. 뿌리를 털기 전에, 한번 밑을 한번 보는 거, 이렇게 만져보면 뿌리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계속 내려가도 뿌리가 없어요. 계속 지금 이 상태에서 뿌리가 손에 걸려야 정상이거든요. 뿌리가 차야 되는데, 자, 한번 털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꽃을 과감하게 포기하더라도 다음 꽃을 바라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얘가 죽기 직전에 모든 거를 이제 막 어떻게든 모든 열정을 불살르고 갈수 있는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 지금 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잠깐만요. 이 뿌리가 살아있는 뿌린지 죽어있는 뿌린지를 보려면 이렇게 한 번씩 뜯어보면 알아요. 너무 쉽게 뜯겨지죠? 요거는 살아있는 뿌리네. 살아있는 뿌리고, 제가 보기엔 분갈이 하신 지도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지금 뿌리들이 괜찮아요. 저희 13호 화분 하나만 좀 갖다 주실래요? 13호? 그냥 이런 경우에는 분업을 해주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까지 있던 곳이 11호였고요. 이제 13호로
옮겨줄게요. 지금 저랑 쓰는 흙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피트모스 상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흙이 좀 다르긴 한데 크게 문제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상태로 옮겨봐 줄게요. 꽃이 많이 피는 것도 좋긴 한데 어느 때는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진짜 잘 키우셨다. 근데 그럼 영양제를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요? 지금 흙에 충분히 있어요. 아, 그래요? 이 흙이 좀 떨어질 때쯤 지금 들어간 건 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이때는 오히려 흙은 이게 흙으로 가는 것보다 위에서 뿌려주는 미디근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걸 사용해서 주시는 게 훨씬 흡수가 빨라요. 여기서. 예. 아, 연면시비? 예, 연면시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죠.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면 뿌리가, 우리가 뿌리를 건드려놨잖아요. 뿌리 쪽이 썩을 수도 있어요. 썩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시고, 물을 주는 건 내일부터 주시는 게 더 좋죠. 아까 뿌리가 다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간 흙 쪽으로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과습도 막아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서 꽃도 피는 것도 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많이 달렸다. 어머, 세상에.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아우를 해볼게요. 누아우는 신나게 잘라야 되겠다. 자, 볼게요. 자를 거 투성인데? 자를 거 투성인데? 예, 자. 예, 예. 여기서 한번 잘라. 꽃부터 먼저 잘라줄게요. 예. 저 꽃병 하나만 주세요. 자. 꽃이 웬만하면 다 지었어요. 저 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영양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양분 부족한 것 만약에 영양분을 채워주셨는데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뿌리 쪽에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빨리 리셋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리셋이 필요한 케이스가 이런 때예요. 잎이 작아졌다는 건 그냥 영양분 부족이에요. 영양분 부족. 요 정도를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삽수로는 애들이 다 훌륭한 상태입니다. 삽수로는 아주 많이 나오겠는데요? 많이 나올 거예요.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잎을 몇 개를 남겨둔다든가 아니면 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 분갈이를 새로 싹 해주면 애들이 또다시 여기에서 여기 지금 줄기들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 뿌리에서 뽑아서 영양분을 여기저기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잎들이 작아진 것 뿐이지 실제로 덩치를 줄여놓으면 얘가 또 집약적으로 잘 클 수가 있거든요. 얘 모습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강전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잘라주고요. 잘라주고 제가 하나하나 자르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요 정도 된가. 이야, 멋지다.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이제. 뿌리가 좀 없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자, 여기 곰팡이 보이시죠? 우리 저기 신치니까 할 때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상토라서. 상토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보면은 아까 흰색 몇 가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죽은 뿌리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털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뿌리가. 그렇네. 네,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안쪽까지도 이렇게. 그래서 잎이 작았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화분을 작은 데로 옮겨주시면서, 이제 새롭게 뿌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얘 지금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게 뭐냐면, 줄기가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이제 무르면서 죽는 거죠, 이제. 지금 잘못하면, 자칫하면 여기 물러서, 여기가 물러버려요. 여기가 무르면서 죽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얼른 손을 써주시면, 또 새롭게 또 자랄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얘를 9호로 가볼까요? 9호. 아니야, 11호도 괜찮을 것 같아. 11호요, 11호.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곰팡이들 있잖아요.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좀 털어서 최대한 흙을 빼주시고요. 같은 자리 옆에 바로 엮고 있고 해도 어떤 애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애들은 괜찮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어떤 환경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참 그래요. 애매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좀 기다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원뿌리거든요. 원뿌리는 지금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면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지금 새로 자라는 하얀색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뿌리라서 그 정도만 담아가도 되고요. 아예 몽둥이 심는 것보다 얘들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공중뿌리 달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자, 오, 11호 딱 좋아요. 11호 딱 좋고 이 상태에서 넣어서요. 사이에 흙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하면은 말라서 죽어요. 지금 잔뿌리 남아있는 게 바쁘니까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물을 쭉 주시면서 밑으로 다 빠져나오게.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물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밑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닿는 부분은 꽤 페이더라고요. 다시 또 이렇게 물 주시면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고 이 상태로 그냥 기다려주시면 언젠가 새순이 또 돋아요. 새순이 돋고 여기에 지금 잘 절단면 있죠? 루팅 파우더 한 번씩 발라주셔도 되고요. 자, 저희는 얘는 나중에 발라주고 이제 또다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삽목 엄청 나올 것 같은데요? 와. 한 20개 나올 것 같은데요? 오, 20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20개 다 뭐야?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꽃대들이 더 뭉치고 막 꽃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마지막 열정을 불사를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저 요즘엔 삽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크게. 여기저기 다 꽂혀 있는 상태로 그냥 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순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유, 꽃이 정말 많이 맺혀 있었어요. 정력왕인데. 그 삽목 저기 잘해서 정식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연지님한테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연지님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나눠드리라고 그래서 그러려고요. 자. 요것도 꽂으면 나와요. 요것도 꽂으면 나와.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를 요만큼쯤에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쓰기에는 좀 그래요. 요만큼 정도. 여기도 많이 달려있네요. 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지금 꽃대만 달려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요. 여기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건강한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한 애 아니고요.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막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강한 애들만 살리세요. 그, 치우기도 귀찮더라고요. 죽었을 때 치우기도 귀찮아. 얘도 마찬가지로 꽃대 달린 요런 부분은 별 잘 안 나와요.
요 가지는 물꽂이? 이 상태로 그냥 물꽂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물에다가 꽂아 놓으면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잘라줄 거 잘라주고 갈게요. 네, 그게 낫지. 너무 큰 상태에서. 아니, 29다 챙기려면 얘도 힘들어 죽겠네. 자, 요렇게 하나도 꽂아보고요. 요렇게 하나 꽂아보고. 연지님 덕분에 아주 재밌는 실험하네요, 또. 그 뿌리로 버티기에는 식구들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얘도 그냥 요 상태로 그냥 꽂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못 꽂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요, 진짜. 뭐 이런 애들도 그냥 꽂아놓으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꽂을 때 요렇게 말고요. 좀 더 절단면 날 예리하게 해주시는 게 물 빨아들이는데 훨씬 더 좋아요. 하나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길잖아.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조금 잘라서 한 1cm, 마지막 잎에서 1cm 정도만 딱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루팅 파우더 딱 묻혀서 구멍을 뚫어주시고 그리고 심어주십니다. 심어주시고요. 맨 밑에 맨 밑에 입에다가 고정핀을 하나를 딱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삽수들은 너무 많은 관계로 저 혼자 못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미아님 계신데 미아님이랑 같이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습니다. 와, 몇 개예요? 여기가 4, 5, 20, 20개. 20개, 30개, 31개네. 와, 31개가 나왔어요. 버릴 거 많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다들 꽃대를 또 물고 있어요. 이게 꽃대를 물고 있어서 어쩔지 모르긴. 어떤 애들은 꽃대 떼니까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와, 얘는 종족 번식을 하고서 그냥 아예 세상을 끝낼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제가 누아오 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편 또 예고해 드릴게요. 저희 연지님 2탄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